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지분 대량 매각과 관련해 카카오 직원 사이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차기 카카오 공동대표 선임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지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카카오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신임 카카오 대표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경영진의 집단적 매도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알고 있음에도 주요 경영진들이 동시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유가증권 시장 개장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경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는 당사자 사이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동시 매각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나아가 카카오그룹 내부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을 개연성도 크기에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